오이 헨타이 씨 이러는 이초홍 유튜브 응? 저기 혹시 성이 헨타 이십니까? 죽을래? 야! 아타시와 헨타이다! 미쳤냐? 헨타 이씨는 뭐야? 이씨 성형 아니 이씨 성형 뭐? 이씨 성 성분들 헨타 이가문의 이성형 미쳤다 진짜. 어? 뭐야? 효령대군파라고? 진짜로? 진짜 효령대군파야? 우리 집이 효령대군파거든. 뭐야 진짜긴데? 뭐야? 내가 물어보건다 아빠한테 지금. 응?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니 야 뭐냐 너? 야 너 뭐야? 뭐야 우리 할아버지랑 한 글자 차이인데? 어 진짜 사촌이긴 한데? 오 이런 일이 다 있나? 내가 미치네. 저보다 형님이시네요? 삼촌! 용돈 좀 줘! 18살인데 나보다 미소냐!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! 아니 시청자가! 머나먼 친척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! 무슨 경우야 이게 대체로! 아니 이걸 갑자기 헨타 이씨가 헨타이씨가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족보방송이 되네? 시청자분 갑자기 헨타이 조카가 생겼네. 이렇게 헨타이가 이롭습니다. 아니 저 상황이 너무 웃겨. 나보다 헌참 어린데 나보다 밑에 손이야. 아, 너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아버지랑 동학년이더라. 아니야. 야 진짜 신기하다. 야 근데 진짜 개신기하다. 그냥 살다 족보 정리가 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. 효령대군 청구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걸 볼 수도 있어? 족보가 있네? 로그인 돼야 돼? 야 너무 어려워! 야 이거 언제 어떻게 하나? 야 때려쳐! 우린 가족이다. 우리 가족이야. 됐다. 끝났어. 야 그만 알아보자. 귀찮다. 지금 인생 최대의 수근가 나온 것 같아요. 당장 캠 켜고 이때까지 설날 횟수만큼 3배에서 시계 한번 땡깁시다. 뭐요? 반갑습니다. 먼 친척 가족이시오. 야 오늘 알차다야. 어? 만나고야 반갑다야. 이런 영상.